고추가요 은근히 지저분합니다. 씻는 건 기본입니다. 물로 깨끗이 세 번 씻고요. 이 꼭지는 미리 따줍니다. 그래야지 말랐을 때 따면 꼭지가 이 고추가 손실이 많이 나와요. 여기 깨지니까 여기 안 깨지고 싹 깨끗이 따지잖아요. 꼭지도 지금 따면 이렇게 잘 따집니다. 해가 쨍쨍한 날은 무조건 밭에다 말립니다. 해양초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해만 보면 말립니다. 꼭지는 해양초 말리기 오늘 3일째입니다. 이제 이렇게 고추가 꾸들꾸들해졌는데요. 오늘 해가 엄청 쨍쨍 껴서 밖으로 나왔는데요. 아무리 해가 이렇게 뜨거워도요. 지금 뭐 폭염주의보 내려가지고 마을 방송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이렇게 뜨거워도 처서가 지나면 고추가 잘 안 마른다고 해요. 엄마들께서. 그래서 엄마들한테 배운 대로 저 고추를 좀 배를 갈라서 널겠습니다. 배를 갈른다, 반 갈릅니다. 이렇게 반 갈르면 엄마들이 이렇게 반 갈라 널으면 좀 빨리 마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배운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엄청 뜨거웠고요. 방송에서 막 뜨겁다고 막 하시는데 그래도 이거를 말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 뜨거울 때 고추한테는 지금 이렇게 뜨거운 게 좋거든요. 지금 이렇게 빨리 말르라고 이렇게 배를 갈라주겠습니다. 지금 아산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갖고 33도랍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 건강하시고요. 저 고추 말리기 내년에는 좋은 거 선보이겠습니다. 저 무궁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 건강하세요.